누운이라는 마음은 헬라어 마음은 뭐냐? 어떤 뜻이 있느냐? 고전 헬라어 그러니까 순수한 사고를 지배하는 원리였고요. 이제 이거는 영으로 번역됩니다. 살후 2장 2절. 누운이라는 게 영이에요. 총명입니다. 계시록 13장 18절. 뜻입니다. 뜻. 계시록 17장 9절. 동사로는 깨닫다. 누가복음 24장 45절. 그러니까 순수한 사고를 지배하는 원리를 가지면 영적인 신앙생활함으로 총명하고 뜻을 알고 늘 동사로 깨닫는 거예요. 깨닫다는 건 동사라는 게 뭐예요? 외부적인 환경을 내부, 외부적인 환경에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내부적인 것이 요동을 쳐서 행동으로 옮기는 상태를 깨닫다라고 그러는 거예요. 동사니까.